루마니아, 폴란드, 오스트리아, 체코 등 유럽 중동부엔 폭풍 모리스가 강타했지요. 한 달치 넘는 비가 한 번에 쏟아지면서 사망자만 21명에 이릅니다.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. 폴란드의 한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겨 도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주민들은 보트나 굴착기 버킷에 탄 채 천천히 물 위를 이동합니다. 구조대가 어린아이들을 어깨에 메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건물 안에는 무리들이 찾고 차체의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. 지난 11일 발생한 폭풍 보리스가 유럽 중동부를 강타했습니다. 바왕 씨, 보이 씨 노츠. 뭐 не вим. 빨리 빨리 została. Zostałam tą noc, ale powiedziałam nigdy więcej. CNN에 따르면 한 달치가 넘는 폭우가 사흘간 쏟아졌습니다. 홍수 피해로 루마니아 7명, 폴란드 6명, 오스트리아 5명 등 모두 21명의 사망자가 나온 걸로 집계됐습니다. 체코에선 6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폴란드 당국은 남서부 홍수 지역 주민 2,6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. 오스트리아에서는 다뉴브강 수위가 오르면서 화물선과 여객선 140여 척의 운행이 금지됐습니다. 한 신용평가사는 유럽 중동부 전역이 11억 달러,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했습니다. 이번 폭우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서유럽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한파가 발생했고 찬 공기가 지중해와 북해의 높은 수온과 만나며 폭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. CNN은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대륙이라며 따뜻한 대기는 더 강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